안녕하세요. 안산 왕부동산의 이동원 팀장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또 얼굴을 내밀고 또 영상을 찍기는 처음이네요. 이 유튜브라는 게 다른 광고 매체와는 틀리게 그 고객님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정보 같은 것도 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광고만 하지 않고 고객님들이 취업을 구할 때 조금 더 쉽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취업을 구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아무리 유능한 중개사를 만나더라도 부동산만 믿고 취업을 구하실 건가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주의사항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모르신다고요? 그럼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가보시죠. 불법 건축물이란 불법 건축물이란 무엇일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했을 때 허가권자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허가권자는 각 도시의 지자체가 되겠죠. 불법 건축물이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불법이 아니겠죠. 이 위반 건축물 조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철거, 위반 건축물 양성화, 위반 건축물 강제 이행금 부과.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에 적용되면 참 골치 아픈 일이죠. 위반 건축물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사항들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베란다 확장 불법 건축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주택가, 다가구나 빌라를 보면 건물이 이렇게 꺾여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옆에 건물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의 햇빛 받을 권리, 해가 이렇게 있다면 햇빛 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건물이 깎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데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이렇게 확장해서 쓰면 더 편리하고 좋겠죠. 그래서 요 구간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요 구간이 대부분 베란다를 확장해서 많이 쓰는데 이거를 주방이나 방들로 확장해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죠. 그런데 이게 요즘에 좀 심각해진 게 예전에 2019년 이전에는 최대 5회까지 밖에 부과를 할 수가 없었어요. 즉 5년만 벌금을 내면 양성화를 해주는 시기가 있었죠. 양성화란 합법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양성화를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튼 지금은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벌금을 부과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되고 벌금도 시정될 때까지 내야 되는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 화면은 건축물 대장을 인터넷상으로 확인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 딱지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쓰여 있죠.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베란다를 확장했다고 모두 이렇게 위반 딱지가 붙는 건 아니에요. 보통 위성 촬영이나 주위 민원 신고로 인해 불법이 등재되지만 운 좋게 걸리지 않은 곳이 거의 70-80%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를 들기 좋은 건물이 있네요. 요 부분이 지금 일조권을 침해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금 창이 없지만 요 부분에 창이 있다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는 걸 얘가 방해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그 불법 건축물은 사용 승인 이후에 불법으로 간단하게 짓기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을 많이 써서 짓습니다. 요 보시면 이 천장이 일반 시멘트 벽돌이 아니라 샌드위치 판넬인 걸 볼 수 있죠.
여기가 다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샤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외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조금 내부나 외부를 확인하면서 집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건축법이 바뀐 시점에서는 이런 집들을 웬만하면 구하지 않는 게 좋겠죠. 만약 이런 집을 가지고 있고 불법 건축물에 등재가 됐다면 철거를 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불법 건축물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면 5회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보셨던 건축물 대장상에 노란 딱지 붙은 시기가 아니라 벌금을 납부한 첫 시점이 2019년 4월 이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왕부동산에서 전해드리는 첫 번째 영상, 불법 건축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짓는 건물 같은 경우에 거의 이런 경우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적 규제가 강화가 됐죠. 그래서 없는 게그 이유고요. 9억 건물을 구입하실 때 조금 더 유의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왕구동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게 처음이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이해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